삼동 마을의 부회장 박용우입니다. 이 센터의 모든 유람선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안전 책임을 토탈 맡고 있습니다. 우리 깡까이 마을이라는 것은 이 동네 마을 전체가 수리조선소와 8군데 있습니다. 그 전체에 옛날에 아줌마들이 깡깡이 하던 소리를 이용해가 그걸 우리가 이제 깡까이 마을이라고 호칭을 만들었습니다. 보다시피 유람선도 있고 마을 투어도 있고 두 나라를 나눠서 하는데 유람선과 마을 투어를 합해서 하면 통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해설사님이 계속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역사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. 도우면은 모든 수리조선소에 다 구경도 할 수 있고 마을 전체도 다 돌아볼 수 있고 또 좋은 그게 있습니다. 이 깡까이 마을은 다른 데와 틀립니다. 조선제의 일본으로서 우리나라의 최고 처음 조선소가 한 대가 여기 대평동입니다. 그러고 여기 수리조선소가 8군데 있는데 이 우리 조선소 전체에서는 어디서도 못하는 일이 없지 여기 오면 전부 다 해결됩니다. 선박에 대해서는 못 건지는 게 없어요. 아쉬운 점이라는 거는 옛날처럼 부유한 동네가 안 되고 이동 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고 선박이 이제 감축이 되고 없으니까 수리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 뭐 산으로 관광지가 아니고 여기는 역사의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역사에 대한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같이 시장이 끝나면 부산시 상가시작됩니다.